네, 결혼 7년 동안 우리 부부에게는 이 아이가 없나 보다 하고 이 포기하기 직전에 41살의 나이에 뒤늦게 아빠 대열에 합류한 코미디언 강재준 씨 이야기인데요. 10년여간의 열애 끝에 2017년 동료 코미디언 이은영 씨와 이 부부의 연을 맺었잖아요. 결혼 후 7년간의 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오, 감동이야. 너무, 너무 감동이야. 저 눈을 봐. 어머, 재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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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닮았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강재준 씨 아, 근데 부모의 표정이 정말. 그냥 모든 걸 말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 부부가 부모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롤모델로 꼽은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누구죠? 저 지혜 씨? 아, 전가요? 아, 소영 씨인가요? 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는 아무래도 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민망하긴 한데 은영 씨가 저한테 아, 지혜 언니는 나팔관계의 여왕이다. 언니가 내 롤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나팔관계의 여왕이다. 근데 워낙에 강재준, 네. 은영 부부와 친하시잖아요. 처음에 임신 소식 좀 들으셨을 때 네. 어떠셨어요? 사실 너무너무 저는 감동이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SNS에 두 줄을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막 너무 놀랬거든요. 우리 은영이 너무 잘 돼. 너무 축하해. 너무 축복이야. 이거 어떻게 엄마가 되다니. 그 누나가 시계랑 같이 줬던 게 그거였지. 베란. 아, 맞아. 맞아. 그게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 진심으로. 뭔가 진짜 엄마 만나는 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놀랬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재준 씨가 그렇게 아이를 원하는 줄 몰랐었어요. 진짜 간절히 노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초음파 사진을 하나 탁 내려놓는데 설마 우리 얘기야? 이랬는데 얘가 끄떡끄떡 하는데 순간적으로 한 1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저희 개에게는 사실은 되게 감격했나 봐. 아, 지금도 막 말을 소름 돋았어. 여기 닭살이 여기 닭살이 엄청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는 게 정말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인 만큼 소중하게 잘 키워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를 임신하기까지도 부부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41살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빠가 된 강재준 씨만의 특급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과 뼈를 깎는 고통에 비유되는 이 폭풍 다이어트예요. 오늘 와 진짜 사람이 완전 다르신 거예요? 멋있어지네. 진짜 멋있어졌어. 네네네. 반쪽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이렇게 빼신 거예요? 일단 무려 26kg을 감량을 했는데요. 자신의 이 건강과 2세 계획을 위해서 다이어트에 도전한다라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강재준입니다. 108kg더라고요. 108kg? 아, 장난으로 할 거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궁금하다. 어머. 표준 체중이 목표셨구나. 네, 표준 체중이 은근히 이제 말라야 돼요. 생각보다. 와, 10kg나. 와, 근데 진짜 정석으로 운동을 많이 하셨구나. 근데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유도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 끝장 보더라고요. 운동선수 출신이시죠. 사이클도 타고요. 많이, 많이 뺐다. 7주간에 18kg? 어머, 저 뭐. 저... 아니, 근데 얼굴에 윤곽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24kg. 야, 집에서 벤치프레스까지? 승리다. 진짜 많이 뺐다. 근데 정말 먹을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진짜 또 맛있게 먹고 우리 또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워있는 거 좋아. 약간 와식 스타일인데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아이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는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운동을 통해서 예, 건강도 잡고 아이도 얻고 목표한 걸 정말 이뤘다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게 느껴지는데 이은영 씨 입장에서도 얼마나 또 그쵸? 사랑스럽겠습니까? 네. 강재준 씨가 다이어트로 이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또 임신한 이은영 씨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케일 주스를 갈아서 줬다고 해요. 그런데 임신한 이은영 씨와 이렇게 혼연일체가 된 그런 심리적인 걸 느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몸까지 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간 제가 볼 때는 뭐 닮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요요가 다시 온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이렇게 아침 준비하면서 막 케일 갈잖아요. 그 남은 게 사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은영 씨 주는 거보다. 그걸 다 먹으니까 본인이 더 이렇게 내조를 하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 아닐까. 그렇죠. 네. 많이 아무래도 챙겨주면서 많이 먹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강재준 씨가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점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같이 입덧을 해요. 어머나. 우와. 후바드 증후군.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이프를 사랑하면 뭐야. 사랑할수록 이제 같이 입덧을 한다라는 떠나다. 말씀을 하는데 진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입덧 다음으로 이제 먹덧. 뭔가 더 쉬운 이거 약간 조금 이거는 핑계 같은데. 이건 그 요요라니까 그냥 이건 요요인데. 요요 온 거를 왜 내 책임을 지나? 유인영 씨 얘기하시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강재준 씨가 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이은영 씨보다 사실 더 몰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와 완전 동기화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강재준 씨가 등남 직전에 고정 스케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했다고 해요. 조금 이상하죠. 통상적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더 많이 한다 그러는데 강재준의 생각은 뭐냐면은 정말 어렵게 가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본인이 육아에 올인하고 싶다는 거죠. 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인 이은영 씨가 출산 직후 곧바로 방송에 복귀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했거든요. 즉 아내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좀 더 육아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내 활동을 지원해 주려는 배려가 굉장히 돋보였어요. 우와. 실제로 출산 전에 강재준 씨 꿈이 임신 기간 동안 친구들 못 만나고 술도 못 마신 아내 우리 은영 씨에게 자유를 주는 거 그리고 독방 육아를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아니 정말 멋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부디 그 마음 변치 마시고요. 멋진 남편, 멋진 아빠, 그리고 멋진 방송인의 모습 시청자분들께 많이 보여주시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브로게 정여광 스타. 자신의 직업적인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늦둥이 딸의 육아를 하고 있는 분이라고요. 올여름 극장가에서 동원 관객수 고공행진을 그렸던 분이죠. 영화 파일럿으로 또 한 번 흥행물에 성공한 배우 바로 조정석 씨입니다. 자, 조정석 씨는 지난 2018년 명실상부 최고의 발라드 가수이자 보컬리스트죠. 거미 씨와 5년 열애 끝에 결혼을 골인했는데 그리고 2년 후인 2020년 드디어 등녀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조정석 씨의 나이가 정확히 불혹인 40살이었어요. 조정석 씨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뮤지컬로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하고 7년 동안 쉰 날이 겨우 15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년 동안 보름이면 거의 1년에 이틀밖에 안 쉰 건데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던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정석 씨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사실상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멈추지 않고 쭉 달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워커홀릭인 조정석 씨가 무려 100일이나 쉰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등녀 직후였습니다. 막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는 등 모든 일상을 도맡아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조정석 씨의 딸바보 모먼트 잠깐 보실까요? 네, 예원아. 누구야? 아빠. 아유 저렇게 부르시는구나.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손톱을 이렇게 잘라주는데 완전 갓난애기 때 손톱을 잘라야 되는데 손이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살집을 살짝 그럴 때 있어. 근데 그럴 수 있어. 맞아. 너무 야 너무 작아가지고 손톱도 말랑말랑하고 난리가 났죠. 아이고. 근데 그때 진짜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내가 상처를 낯술을 정말 이해가 돼. 너무 괴로우니까 아니, 너무 난 이해 진짜 너무 이해가 돼. 그래갖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좀 공감하고 싶어.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너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막 진짜 그때는 눈물 나기 일보 직전이었어. 딸이 얼마나 귀하면 저런 마음까지 들었나 싶은데 근데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조정석 씨의 딸 예원 양이 조정석 씨 본인의 어린 모습과 그렇게 닮았대요. 귀엽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딸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아진 거죠. 맞습니다. 아직까지 딸 예원이의 이 사진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기 조정석이라고 할 만큼 아빠를 쏙 빼닮았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예원이가 이 뭐 아빠의 표정, 제스처, 말투 전부 다 빼다 박은 수준이라고 어머나, 합니다. 너무 귀엽겠다. 그러게요. 거울 보고서 뭐 막 표정 막 연습해요? 네. 표정 막 진짜.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어릴 때 그랬는데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노래도 잘할 것 같은데요. 잘 맞아요. 노래는 뭐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청은 이것도 기대되네. 네. 그리고 되게 독특해요. 뭐가요? 역할 놀이, 상황극 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좋아하죠. 네. 그런 노래 좋아하죠. 그럼 좋아하지. 근데 이제
저만 항상 이것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저만 캐릭터가 항상 좀 이상한 쪽으로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예원이가 그렇죠. 거북이일 때 엄마는 코끼리. 근데 나는 해파리. 아 해파리. 네. 해파리 연기 희한하게 그냥 그렇죠. 희한하죠. 예원아 아빠 와서 할머니 할머니 음식물이 할래요? 갑자기 나한테 역할을 바로 주어줘. 들어가자마자 역할을 해요. 연결력이 필요하네.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번엔 또 할머니. 아, 그래도 아빠가 다 해주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좋아요, 좋아요. 아빠가 아니, 아빠가 연기가 늘 수밖에 없겠네요. 잘 또 살리니까 아이는 더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